마주 어록 31번째 시간입니다. 제3부 만남의 인연 1 달구경. 지난 시간에 이 달구경 하다가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서당 지장과 백장 회외와 남전 보원이 마조를 모시고 함께 달구경을 하는데 마조가 말했다. 바로 이러한 때는 어떠냐? 서당이 말했다. 공양하기에 딱 좋습니다. 백장이 말했다. 수행하기에 딱 좋습니다. 남자는 소매를 떨치고 바로 가버렸다. 이에 마조가 말했다. 경은 장에 들어가고 선은 해로 돌아가는데 오직 보원만이 홀로 사물 밖으로 벗어났구나. 네,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경은 뭐 경전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경전은 장에 들어간다. 이 서당 지장을 이제 장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이 말을 좀 이름을 가지고 좀, 마조 스님 이름을 가지고, 서당 지장하고 백장회 이름을 가지고 조금 나름대로 이렇게 쓴 건데. 이 경은 이 장, 이 장이 이 열애장 할때그 청고 할때그 장입니다. 장 서당 지장에게 들어가고 선은 백장회로 돌아간다. 뭐 이런 말이에요. 오직 보원만이 홀로 사물 밖으로 벗어났구나. 이제 이 말을 가지고 뭐 경과 이선 또는 보원은 사물 밖으로 벗어났다 하니까 여기에서 이 셋에서 어떤 우열을 가리려고 하시지는 않겠죠. 혹시나,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도, 부처님의 이 가르친 말씀이고, 선도 이 선사들의 어떤 이 가르친 말씀이고, 사물 밖으로 홀로 벗어났다 하는 것도 우리가 분별해서 벗어난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 실은 가르침도 부처님의 가르침이든 선사들의 가르침이든 다 우리 분별해서 벗어난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실제로는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경과 선과 사물 밖으로 벗어난 이 이야기, 똑같은 얘기인데 경전이 당연히 우리 분별 밖에 분별 밖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선도 우리 분별 밖을 얘기하고 있고. 근데 이거를 뭐 경이다, 선이다, 사물 밖이다, 이렇게 표현만 달리 했을 뿐이지,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이제 세 명이 나오거나 두 명이 나와서 뭐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다, 그러면은 이 우리 하도 분별만 해왔던 이 습관 때문에, 누구는 옳고 누구는 옳지 않구나. 누구는 긍정하고 누구는 긍정하지 않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헤아리려고 하는 이 병이 좀 깊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뭐 남전 보원만 긍정을 하고 서당 지장하고 백장회에는 긍정을 안한 건가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하실까 봐서 전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한자라고 하는 게 어떤 그런 좀 뜻이 있잖아요. 뜻. 그러니까 지장 이러면 어떤 우리 장할 때, 열애장 할때 이런 장이니까. 아무래도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인사의 이 팔만대장경에 이렇게 그 전각 이름이 뭔가요? 거기도 무슨 장자 쓰나?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여튼 그런 걸 이렇게 모아놓은 그 집을 장이라고 충분히 할수 있죠. 이런 경전을 모아놓은 어떤 집을 무슨 장이다 뭐 이렇게 할수 있어요. 선은 해로 돌아간다. 이 해는 여기에서는 바다인데 백장회 할때이 해가 바다의 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선은 이 백장한테 돌아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보면 뜻은 그래요. 뜻은 보원만이 홀로 사물 밖으로 벗어났구나. 남전 보원은 소매를 떨치고 가버렸거든. 그런데 또 어차피 이름 가지고 했으니까 이 보원이라고 하는 이 법명, 이 원이
이 두루하다는 말이잖아요. 두루. 예, 이 두루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사물을 떠나서 따로 이 법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건 아니지만, 예, 이게 그렇다고 사물 속에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말도 이 보원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원자 때문에. 근데 바로 이러한 때는 어떠냐? 여기까지 저번 시간에 이제 저희가 하긴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석공 회장 스님 얘기까지 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우리가 이 공부를 한다 그럴 때는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을 어떤 모습을 본다고 해서 모습을 쫓아가고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소리를 쫓아가고 뭐 글을 읽는다고 해서 그 글의 뜻을 쫓아가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이고 길이니까 그건 공부가 아니죠. 그건 공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알고 이해하는 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관심을 그냥 분별할 수 없는 이거 하나 해결해야 되겠다. 이쪽에 두셔야 돼. 이쪽에. 근데 이걸 체험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체험했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이 법에 관심이 그냥 가냐. 그, 참 애매한 말인데. 아까 한 얘기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안 보면 멀어집니다. 우리는 이 일상에 너무 이 훈련이 잘돼 있고 단련이 잘돼 있어요. 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에 너무나 훈련이 잘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 법에 관심을 게을리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일상에 빠져버리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법문을 가까이 하고 법회에 참여하고 이래야 그나마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발심도 좀 유지되는 면이 있고, 이 유지라고 하니까. 이제 두 반들 뭐 전부 아시잖아요. 제가 코로나 이전까지인가 몇 년도까지는 서울 법회하고 대전 법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했습니다. 예, 근데 저한테 무리가 너무 많이 가더라고요. 금요일 서울 가서 2시간 하고, 자고 토요일 대전에 내려가서 또 2시간 하고, 광주 오고 또 일요일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제가 몸에 무리가 많이 가면은, 광주에 일요일 법회할 때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반들한테 미안하죠. 그래서, 생각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조절한 게, 서울하고 대전은 이제 2주에 한 번씩 토요일 한번 토요일은 서울 두 번째는 대전 이렇게 했는데 이번 부심선언 정진법회 때제 스승님이 이걸 그 유지라는 말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거 다 녹음되는 건데. 2주에 한번 하면은 이게 멀어진대요. 유지란 것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셔. 2주에 한 번씩 하면 이게 멀어진대. 이 유지되는 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는 거야. 제가 힘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러셔도. 긍정을 안 하셔. 저도 처음에는 한 3년 엄청 힘들었는데요. 몸이 알아서 다 하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셔. 그래서 이제 숙제가 생겼어요. 숙제가. 다시 일주일에 한 번씩으로 돌려야 되는 이런 숙제가 생겼어. 그런 면이 있어요. 저도 이제 대전 서울 도반들한테 그 점이 좀 미안했어요. 2주에 한번 하는 게좀 미안했죠. 특히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가 바꾼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미안했습니다. 분명히 이제 그런 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 왜 그러냐면, 일상은
그냥 거기에 머무르기가 너무 쉬워요. 뭐안 해도 그냥 저절로 그냥 일상에 자기가 빠져들어 버린다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법회 나오고 뭐 법문 듣고 하는 게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일상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거기에 저절로 적응이 되고 녹아가지고 그냥 하루 보내고 이틀 보내고 그냥 가버리거든.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한다 그럴 때는 뭐 세간의 일도 그러는데 어떤 일을 하고자 한다, 성취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늘 그걸 이렇게 좀 생각도 하고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 이 출세간 공부도 당연한 겁니다. 예, 이렇게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냥 일상을 사는 거지. 그래도 이렇게 예, 법회에도 관심을 기울이시고 법문에도 관심을 기울이셔야지. 근데 이제 그게 내 마음에 그런 뜻이 없는데 일부러 한다고 해서 되냐? 그러진 않아요. 근데 뜻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뜻이 키워지려면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워낙 이 분별에 익숙해지고 거기에 단련이 되고 젖어 있기 때문에 똑같잖아요. 오늘부터 헬스장 나가겠다 하고 마음을 대단히 크게 먹고 뭐세 달치 끊었어. 한달 안에 다 결판 나잖아. 한 달도 오래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래도 그거는 이제 뭐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한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이 공부는 그냥 우리 갈증에서 저절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좀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딴짓 하다가도 예를 들면 뭐 유튜브 보다가도 이제 유튜브 우리 법문 말고 다른 거 자기가 재밌어 하는 거뭐 이런 거 보다가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예, 법문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문득문득 그런 게 찾아와야 돼요. 예, 그것도 안 찾아오면 그냥 계속 유튜브 보겠지. 그냥 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체험하고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예, 체험하고도 정말로 이렇게 자기 발로 뚜벅뚜벅 이 세상을 살아도 아무런 일이 없을 때까지는 예, 좀 이렇게 법문, 이 가르침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되고 의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뭘 보고 뭘 듣고 뭘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냥 모습을 쫓아가고 말을 쫓아가고 자기 어떤 경험된 걸 쫓아가는 게 아니고 늘 그냥 이 법에 좀 이렇게 관심이,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요. 이 몸으로는 뭐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뭐 밥을 하고 뭐 일을 하고 하더라도 우리가 관심이 거기에 있으면 문득문득 네, 이 법에 대한 공부에 대한 그게 이렇게 찾아오거든. 체험하고 그럴 때를 우리가 이제 보통 모구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그래서 몸으로는 뭘 하고 있어도 마음으로는 늘 예, 자기가 체험한 거기에 좀, 예, 이렇게 가까이 하려고 하는 예, 그런 마음이 좀 있으셔야 돼. 그래야 이제 석공회장처럼 뭐쌀 씻고 있는데, 너 지금 뭐 하냐? 이럴 때, 아, 그냥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먼저 말하기가 훨씬 쉽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잖아. 아, 지금 쌀을 씻고 있다. 그럼 뭐 하냐? 그럼 쌀 씻고 있습니다. 몸으로 하고 있는 일을 말하기가 훨씬 빠르고 편하고 자연스럽죠. 분별하면서 살아 왔기 때문에 그렇게. 근데 비록 몸은 쌀을 씻고 있지만은 이 마음으로는 늘 그냥 자기가 체험한 여기에 이렇게 관심을 두셔야지. 아니, 마찬가지입니다. 달 구경을 갔어. 보름달이겠지 뭐 뻔하지 뭐 보름달. 보름달이 환하게 떠야 밤에 이렇게 뭐 움직일 거 아니에요. 보름달 떠가지고 뭐 어디 달 구경을 잠깐 앞에 나갔나 봐요. 달 구경 간다고 갔어. 야, 이런 때는 어떠냐? 그럼 보통 알아들을 때는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우리가? 이게 보름달이 환하게 이렇게 밝을 때는 어떠냐? 뭐 좋으냐, 싫으냐? 뭐 이렇게 알아듣기가 쉽지 않아. 그 말을 쫓아서.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한다 그럴 때는 그거는 우리가 공부 안할때 하는 습관이니까. 예, 보름달이 훤히 뜨니까 그냥 길이 밝고 마음도 그냥 깨끗하고 좋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 안할때 하는 거니까 그거 놔두고. 그럼
그래도 여기에 이렇게 관심이, 달구경, 몸은 달구경은 하고 있다 하더라도 관심은 여기에 있어야지. 그래서 이런 때는 어떠냐, 그러면 보름달 뜰 때가 아니고, 보름달이 환하게 비칠 때가 아니고, 그냥 바로 이러한 때, 지금 당장 이러한 때, 그걸 관심이 있어야 이걸 딱 먼저 그 말이 나오자마자 알아듣잖아. 때는 이때밖에 없으니까. 늘 이때밖에 없으니까. 이 마음밖에 없다는 거야. 이 마음밖에. 이때라는 말은 이 마음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때는 이 마음이야. 그러니까 서당은 공양하기에 딱 좋습니다. 그랬고 백장은 수행하기에 딱 좋습니다. 이랬어요. 이 말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아니 뭐 공양하기 좋고 수행하기 좋고 이 선을 공부하는 데서 수행을 얘기하고 이러한 때는 어떠냐 이 법을 물은 건데 공양을 얘기하고 수행을 얘기 이게 뭔 말이지 이럴 수 있다니까. 근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지금 달구경은 밤중에 하고 있는 건데 이 공양은 절에서는 아침에 죽 먹고 점심에 밥 먹고 끝납니다. 먹는 밥 먹는 거라면 지금 밥 먹을 때가 아니에요. 밥 먹을 시간이 아니야. 아, 수행도 마찬가지지. 이미 수행이다 그러면 이제 끝났어, 일과가. 그러니까 여기서 공양은 우리가 진짜로 이렇게 밥 먹는 일 이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이런 수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무슨 뜻이 좀 들어있냐면은 아이, 스님, 왜 엉뚱한 소리 하십니까? 이런 말이 좀 들어있어요. 밥 먹을 때도 아닌데, 밥 먹기 좋을 때죠? 이런 거라니까? 밥다 먹고 치우고 지금 저녁에 잠잘 거밖에 안 남았어. 근데 이런 때가 어떠냐? 그러니까, 밥 먹어야죠? 이런 거하고 똑같아. 아니, 스님, 왜 쓸데없는 말씀 하십니까? 왜 스스로 분별을 일으키십니까? 이 얘기하고 똑같아. 차마 거기까지 못했어. 그래도, 스승이잖아요. 스승이니까 거기까지는 못했어요. 아, 이 늙은이가 무슨 이 헛소리를 하시나, 이렇게까지 못했다니까? 안 했지. 근데 그런 뜻이 좀 들어있어요. 이미 떼진한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 법이다 그러면 지금 이 보름달이 환히 다 비치고 보여주고 있는데, 아니, 지금 여기에서 또 무슨 이러한 때를 얘기하고 저러한 때를 얘기하십니까? 이런 게 들어있다니까. 그러니까 남전도 보세요. 에이? 하고 소매 털고 가버렸잖아. 뭐라고 할수 없이 이렇게 분명한데, 이렇게. 늘 이렇게 뭐 보름달이 떠서 뭐 분명하든 뭐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분명한데, 아, 여기에 뭘 붙일 게 있다고. 도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지금 보름달이 다 명명백백이 온 천지에 이거를 다 드러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마조 스님이, 서당 지장 백장회 남전 보원 이세 분을 참 공부를 잘 시킨 겁니다. 엄청 잘 시킨 거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여기 뭐가 있다고 그렇게 분별을 지금 일으키십니까? 이 말이야. 자기 스스로는 이 법에 대해서 한마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 그냥. 이 이야기이기도 하고. 지금 당장 이렇게 분명한데, 온 천지에서 이법 하나만 이렇게 밝을 뿐인데, 여기에 뭔 보탤 게 있고 뺄게 있다고 입을 갖다 대고 말을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마조가 이렇게 경은 장으로 들어가고 선은 해로 돌아가는데 오직 보원만이 홀로 사물 밖으로 벗어났구나 하고 이렇게
아마 이렇게 뿌듯해가지고 하는 말일 겁니다. 그냥 뿌듯해가지고. 이놈들이 속질 않아. 좀 속여보려고 해도 속질 않아, 이놈들이. 오히려 자기 멱살을 쥐고 흔들어. 아니, 좀 물어봤더니 그좀 물어봤다 그거 가지고 그냥 멱살 잡고 막 이리 팽개치고 저리 팽개치고 이제 노인네 취급하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걸 제가 청출어람이라고 그랬죠. 말이 나오는 그곳에서 곧장 그냥 벗어나서 이렇게 박살을 내버리는 그게 청출어람입니다. 그게 질문이 돼가지고 질문으로 받아서 답을 하면은 그건 청출어람이 아니에요. 왜 청출어람이냐? 간단하잖아요. 말할 게 없는 걸 스승은 말을 했잖아. 근데 그 답을 이 말할 게 없는 이 질문이 나오자마자 박살을 내버리니까 청출어람이라고 그러는 거지. 물론 그렇다고 그 스승이 뭐 말할 게 있어서 말했겠습니까? 당연히 찔러보는 거지. 어떤가 하고. 그러니까 이런 때는 이 부창부수라고도 해요. 한자로. 이통 속의 일, 남전보원이 대중에게 식사로서 죽을 나눠주고 있는데 마조가 물었다. 또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죽통이 있나 봅니다. 이 죽통에서 이렇게 퍼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주나 봐요. 밥그릇마다에. 그러니까 또 시비를 걸어왔어요. 통 속은 무엇이냐 하고. 그러니까 남전이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다 얘기해줘가지고 재미가 없겠네요. 이 노인네가 입을 다물고서 어떻게 말하나 이랬어요. 이제 이 정도 되면 남전이든 백장이든 서당 지장이든 내보내야죠. 내보내서 이 법을 펼치게 하고 중생구제하게 해야죠. 아마 이러고 나갔을 겁니다. 마조가 내보냈을 거예요, 아마. 이 정도 되면 내보내도 됩니다. 당장 나오는 그 말을 그냥 곧장 때려 부술 정도의 안목이고, 그 정도의 법의 힘이다. 그러면은, 또한 지역에 가서 중생을 구제하는 뭐 이런 일을 충분히 할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봐야죠. 통속은 무엇이냐? 남전이 말했다. 이 노인네가 입을 다물고서 어떻게 말하나? 입 다물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모습으로는 불가능한 말이죠. 입 다물고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할 수 없는 거를 왜또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말할 수 없는 걸 왜? 임제가 그랬던 거. 임제도 그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있어요. 어떤 자기보다 노장이죠. 자기 선배 어떤 선사한테 그랬죠. 뭐라고 물으니까 임제가 그랬나 누가 그랬나 그랬는데 자기 스승한테 그랬나 임제가 아닌가 보네요. 자기 스승한테 그랬어요. 이 노인네가 이제 나이도 들고 몸에 병도 들고 늙고 그러니까 외로운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법을 물으니까 이제 그 정도 되면은. 나가서 법을 펼칠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이제 마조어록인데 마조라고 하는 이 선지식이 한 명의 선지식이 문화에서 눈밝은 이 법을 펼칠 만한 이 안목 갖춘 선지식들이 어떻게 나왔나 이런 게 이렇게 보여요. 지금은 이렇게 보면은. 이 노인네가 입을 다물고서 어떻게 말하나, 마조는 곧 그만두었다. 근데 이제 이 전등록에는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전등록에는 하루는 대중에게 죽을 나눠주고 있는데 마조가 물었다. 통속은 무엇이냐? 남전이 말했다. 이 노인네가 입을 꼭 다물고서 이렇게 말하네. 뭐둘다다 되는 것 같아요. 입을 다물고서 어떻게 말하나 이래도 되고 입을 꼭 다물고서 이렇게 말하네 뭐 이렇게 해도 뭐 아무
뭐, 이 뜻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같이 배우는 무리가 남전에게 감히 따져 묻지 않았다. 이렇게 전등록에는 그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마주어록에는 마조는 곧 그만두었다. 이렇게 나오고. 3. 부처의 뜻. 백장이 물었다. 무엇이 부처의 참뜻입니까? 마조가 말했다. 바로 그대가 목숨을 내려놓을 곳이다. 근데 이 백장 스님, 이 남전 이두 개의 일은, 마조 문화에서 이제 이 공부를 해서 체험하고 꽤 오랫동안 공부를 한 입장의 이 안목이고, 이제 이 백장 스님이 물은 거는 이제 진짜로 이렇게 돌을 마조 스님한테 구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뭐이 체험이 아직 없는 입장이든지 뭐 그런 식인 것 같아요. 무엇이 부처의 참뜻입니까? 뭐 도가 뭡니까? 이 말이죠. 도가 뭡니까? 그랬더니 마조가 바로 그대가 목숨을 내려놓을 것이다. 물론 뭐 우리가 이 목숨이라고 여기서 얘기할 때는 어떤 이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할때그 수자, 목숨이라는 생각, 우리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이 부처라고 하는 거는 우리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그럼 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모든 생각으로부터, 모든 분별로부터 한번 훌쩍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단계를 지어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깨달을 때는 한번 이 진실의 이 실상에 통할 때는 모든 분별에서 그냥 곧장 뛰어넘어 버리는 겁니다. 일초지기 멸해지라는 말이 있죠. 하나 두개 뛰어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분별에서 그냥 곧장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도노라고 그러죠. 일초 직입, 열애지. 한번 뛰어넘어서 그냥 열애 지위에 곧장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유를 따질 게 없어요. 이유를 따지실 필요도 없고. 왜 그렇게 됩니까?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가 한번 해보면 돼.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런 가르침에서 한번 문득 여기 통해 보면 돼. 그러니까 우리 분별이라든지 장애라고 하는 게이 물질 세계에서는 장애물이 예를 들어서 하나 있고 둘 있고 셋 있고 하나 넘었다 싶으면 또 있고 이러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보면 삶에서 물질 세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세간에서는 그래요. 근데 이 마음의 세계에서는 이 장애라고 하는 게 헤아리면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 의식이나 감정이나 느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죽을 때까지 헤아려도 다못 헤아릴 겁니다. 아니, 그 느낌, 감정, 생각 중에 좋은 거 빼버리고 내가 좋지 않다고 여기는 것만 헤아려 보세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모든 이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조복을 시키고 항복을 시키고 이걸 좋은 생각으로 바꾸고 이렇게 보통은 판단하게 돼 있거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더 나은 높은 경지로 오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마음의 세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마음의 세계는 그렇지가 않느냐?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는 장애물이라고 여기는 게 전부 착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딱 통해 보면 본래는 장애물이 없어요. 사실 장애물이 없습니다. 경계라고 할게 없어. 업이 없어. 죄가 없고. 본래 없어요. 근데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착각이 부서지는 거기 때문에 모든 분별에서 훌쩍 벗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 그건 착각일 뿐이니까. 그냥 꿈속에서 온갖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꿈의 일하고 똑같다니까. 그 꿈속에서 어려운 일, 힘든 일, 장애된 일, 앞으로 장애가 될 일까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꿈에서 한번 딱 깨면은 모든 장애가 일시에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장애다, 죄다, 업이다, 뭐다 하는 것은 전부 우리 착각으로
있다고 하는 것들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진실에 통한다, 이 실상에 통한다고 하는 것은 그 착각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초지기 열애질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도노. 그냥 곧장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착각이 한번 부서지기만 하면 돼. 어디에서 어떻게 그 바늘구멍이 뚫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늘구멍만 나면은 그냥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야. 우리 성냥개비 이렇게 쌓는 놀이 있었잖아요. 어릴 때. 막 사각으로 이렇게 쌓잖아. 거기서 하나만 빼보세요. 그냥 와르르 다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그 틈을 내는 게 우리 공부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래서 하나 드러내고 둘 드러내고 해서 쌓은 만큼 똑같은 순서대로 일일이 다 드러내서 깨끗해지고 텅 비고 고요하다. 이런 게 아니야. 싸울 때는 힘들어서 쌓았지만, 무너질 때는 그냥 틈 하나만 내면 무너져 버리는 거라니까. 뭐 쌓는 거는 참 우리 힘들게 쌓긴 쌓았어요. 그 오랫동안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면서 쌓았습니다. 더 나아져 보려고. 근데 그게 전부 착각의 성이야. 착각의 성.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견고한 성이었다. 그러면 지금부터 벽돌 하나씩 드러내야 될거 아니야. 힘들게. 근데 한 번만 균열이 가면, 틈만 생기면 그냥 온통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깨닫는 공부가 사실은 제일 쉬운 공부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틈이 설법에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틈이 나. 그래서 한순간에 우르르 다 사라지고 그냥 이겁니다 하는 이렇게 확인이 되고 이게 이렇게 공감이 되는 거거든. 그거를 이제 선에서는 이제 목숨을 내려놓는다, 죽어야 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왜냐하면은 그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이나 내 감정이나 특히나 이제 내가 살고자 하는 어떤 삶의 방향이나 이런 걸 우리는 나라고 이렇게 딱 붙들고 있거든. 육신의 목숨처럼 그거 없으면은 살아도 산게 아니다 하고 딱 붙들고 있거든. 그러니까 목숨을 내려놓는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놓기가 좀 그런 면도 있어요. 자기 힘으로는 어찌해도 안 되니까 내려놓기 전까지는 내려놓아지기 전까지는 엄청 이렇게 좀 힘들고 견고하고 자기 앞에 이 천길 만길이 나타내 이렇게 절벽이 이렇게 꽉꽉 가로막고 있는 듯한 이런 심정이 있죠. 은산 절벽이라고 하듯이 이건 내가 어째도 이 문을 열 수도 없고. 뭐, 틈을 낼 수도 없는. 그, 약산유엄이 얘기한 대로, 이 모기가 이 무쇠소 등 위에 올라 타가지고, 무쇠소에 이 자기 침을 꼽아야 되는 거야. 아, 그 침으로 무쇠소 등을 아무리 꼽아도 뭐 꼽을 수가 없는 거지. 이게 통하기 전까지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어떤 어려움 같은. 예, 바위 덩어리가 딱, 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뭐, 이런 게 있죠. 예, 그러니까, 목숨을 내려놓을 곳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 예, 불법 구하기. 월주의 대주 해가 처음 마조를 참례하였을 때 마조가 물었다. 어디에서 오는가? 월주의 대운사에서 옵니다. 여기 와서 무엇을 하려 하는가? 불법을 구하려 왔습니다. 자기의 보물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집을 버리고 이리저리 다녀서 무엇하려는가? 나의 이곳에는 한 물건도 없는데 무슨 불법을 구한다는 것인가?
대주가 이에 절하고 물었다. 무엇이 저 자신의 보물창고입니까? 바로 지금 나에게 묻는 그것이 그대의 보물창고이니라. 그것에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조금의 부족도 없으며 사용이 자제한데 무엇을 밖에서 구하고 찾는가? 대주가 말을 듣고서 본래의 마음을 저절로 알고는 자기도 모르게 뛸 듯이 기뻐하며 절을 하여 감사를 표했다. 그후 6년을 곁에서 모시다가 돌아갔는데 돈오입도 요문눈 제1권을 지었다. 마조가 그 책을 보고는 대중에게 말했다. 월주에 큰 구슬이 있는데 두루 밝은 광명이 자제하게 비추어서 막힌 곳이 없다. 이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데 돈오입도 요문눈이라고 하는 이책 제목이 나와서 이 마주어록에 이렇게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 돈오입도 요문눈이라고 하는 이런 뭐 하여튼 이 제목을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길래 저도 대주해의 돈오입도 요문눈 이걸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수요일 준법회에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마주어록 지금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이 돈오입도 요문눈의 내용이다 그러면은 마조 스님이 월주에 큰 구슬이 있는데 두루 밝은 광명이 자제하게 비추어서 막힌 곳이 없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그 내용 가지고는. 물론 그 내용이 또뭐 이렇게 뭐 이렇게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뭐 오래된 거니까 뭐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이 정도 칭찬을 받을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저도 이제 한번 이제 뭐 이런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내용인가 하고 이제 도반들하고 같이 이제 주로 이제 내용을 볼 때는 저 혼자 볼 때도 있지만. 법회 교재로 이렇게 같이 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좋은 가르침은 아닙니다. 전부 어떤 이 개념이나 이런 걸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라 어찌 보면은 선의 가르침이라고 하기에는 좀 거리가 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만약에 이게 이제 이 마조어록에서 나오는 마조 스님 이 정도를 이렇게 칭찬할 정도의 내용이었다 그러면은 돈오입도 요문눈은 내용이 통째로 바뀌었다고 봐야 돼요. 제가 볼때 아무 근거는 없습니다. 뭐 역사적인 뭐 사실이냐 이런 근거는 없어요. 근데 내용이 그렇지가 않아, 내용이. 적어도 이렇게 선종의 가르침이다 하기에는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물론 뭐 준법회에서 이제 한번 하고 법회 교재로는 저는 뭐쓸 생각이 없습니다. 이 책은 불법 구하기 월주의 대주 해가 처음 마조를 참례하였을 때 마조가 물었다. 어디에서 오는가? 월주의 대운사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끔은 이제 도반들이 이렇게 좀 보신 책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여튼 뭐 이런 뭐 제목을 말씀하시죠. 제목을 이제 특히 이제 선을 공부하는 분들은 선 공부하는 쪽에서 나왔다는 어떤 그런 책들 있어요. 저희 여기 사무실에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제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안 읽어봤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제목을 찾아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안 읽어봤는데 물어봐도 제가 뭐할 말이 없잖아요. 선관책진인가? 이것도 물어봤었던 것 같고, 뭐, 하여튼, 선 들어가는 뭐 제목의 책들 이렇게 물어보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물어봐서 이렇게 살펴본 책들 중에는, 우리 선종의 이 가르침이 이렇게 깔끔하고, 이렇게 제대로 된 책을 저는 못 봤어요. 예를 들면, 마조어록이나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뭐, 황벽,
예, 전신법요, 완능록, 뭐, 임제어로, 예, 뭐, 이런 거나, 그래도 이제 또 이제 그나마 또 우리가 이제 경전이다. 그럼 뭐, 금강경. 예, 그 다음에 반야심경은 뭐 아주, 예, 깔끔하게 이제 이 법을 얘기를 해놓은 거니까, 예, 반야심경은 아주 깔끔하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이나 뭐 이런 책, 이런 가르침에 비하면은 군더더기가 너무 많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 때나 이런 때뭐 어느 스님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해서 뭐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선의 가르침이라고 하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가 직진신 견성성불이다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 이 대주해의 도노입도 요문론도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 개념을 계속, 예, 뭐, 물론 이제 이 법의 안목으로 이 개념을 얘기를 해놓은 건 맞는데, 예, 이 선의 가르침이다 하기에는 좀, 예, 거리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예, 똑같이 이렇게 가르침을 이렇게 뭐, 예, 해놨다 하더라도, 예, 그런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 뭐 주저리 이렇게 좀 쓰여 있는 책들도 있고, 예, 깔끔하게 그냥 이 법만 이렇게 오롯하게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드러내는 이 가르침도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주로, 예, 저도 법회 때, 예, 마조백장, 황벽, 임제 뭐 이런 어록을 하는 겁니다. 예, 깔끔하니까, 예, 군더더기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이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선어록 보기가 더 힘들 거예요. 무슨 말인지 뭐 알아듣기가 어렵거든. 예를 들어서 이러한 때는 달구경 갔다가 이러한 때는 어떠냐 이러니까 뭐 공양하기 딱 좋습니다. 수행하기 딱 좋습니다. 뭐 이런 말 나오는데 거기서 뭘 알아들을 겁니까? 이게 뭔 말이야 이러는 거지. 그래서 예, 많이 이렇게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책들이 의외로 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예, 이렇게 좋은 가르침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본 것만 말씀드리면. 예, 월주의 대주 해가 처음 마조를 참례하였을 때 마조가 불었다. 어디에서 오는가? 월주의 대운사에서 옵니다. 뭐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일상의 대화입니다. 물론 이제 이건 일상의 대화라고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예, 이제 받는 사람이 이 법으로 받으면 예, 법담이죠. 어디에서 오는가? 뭐 똑같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러지만. 우리가 일상으로도 물을 수 있잖아요. 늘뭐 법만 묻지는 않잖아. 예를 들어 밥은 먹었습니까? 아침에 만나서 점심 때 만나서 점심은 드셨어요? 그러면 그걸 꼭 법으로만 받을 필요는 없잖아. 예, 먹었습니다. 진짜 먹었으면 먹었다고 하고 아니면 안 먹었으면 굶었습니다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제 거기서 법으로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 법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상대가 응해주면. 법으로 받았는데 상대가 안 응해줘. 안 응해주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니까 일상으로 이렇게 물을 수도,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하는, 이렇게, 이 도를, 공부하러 이렇게 찾아왔을 때는, 이제 법을 묻고 법을 답하는 게 보통이죠. 그래도 이제, 예,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공부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어떤 우리가 이 분별하면서 살아왔던 이거를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근데 그렇게 물었는데 예, 법으로 답한다. 그러면 이제 법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디에서 오는가? 선사들은 거의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물어서 예, 분별을 하는지. 아니 그거는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니까. 예, 지금 이 법을 구하고자 예, 이렇게 온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공부를 해서
여기에 통해 가지고 이게 이렇게 분명한 사람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체크는 해야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렇게 제일 평범한 말이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떤 객관적인 사실로 답을 하는지 아니면 이거를 얘기하는지 월주의 대운사에서 옵니다. 이렇게 답하면 이게 월주의 대운사라고 하는 진짜 어떤 이 사물로 존재하는 거기에서 왔다고 하는 건지 월주의 대운사라고 하는 여기에서 왔다고 하는 건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됩니다. 이 말만 가지고는 파악이 안 돼요. 월주의 대운사에 있는 게 이거거든. 절에 있는 게 이거잖아요. 남원의 실상사다. 그럼 이게 이거지, 이거지. 절뭐 건물을 얘기하겠습니까? 뭐절 지역 뭐 위치를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파악이 안 돼요. 더 물어봐야 돼. 지금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건지. 월주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절 대운사라고 하는 이곳에서 왔다는 말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됩니다. 근데 그 파악하고 싶지 않은가 봐요. 여기 와서 무엇을 하려 하는가 이렇게 바로 갔어요. 그러니까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라고 봐야죠.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 대운사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왜 왔습니까?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죠. 그러니까 왜 왔습니까? 했더니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랬어요. 이때부터는 이제 법담으로 가야죠. 불법을 구하러 왔다는데 자기의 보물 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집을 버리고 이리저리 다녀서 무엇 하려는가? 나의 이곳에는 한 물건도 없는데 무슨 불법을 구한다는 것인가? 이제 이 유명한 가르침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보물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그러니까 이 돌아본다라고 하는 게 회광반조인데, 회광반조. 이 회광반조라는 말도 이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죠. 돌아본다. 또 반야심경에 조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비추어 본다. 이 말이 있어요. 이 말을 많이 오해합니다. 뭐, 특히 비파사나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이렇게 지켜보는, 알아차리는 이걸로 알아차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 조견, 뭐, 회광 반조, 비추어 본다, 이런 말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돌아올 곳은 없어요. 알고 보면. 우리가 시계다 하고 지나쳐버리지, 돌아올 곳은 없다니까? 근데 왜, 회광반조라는 말을 쓰냐면은 간단해요. 우리가 지금 이걸 시계라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잖아요. 이 모습을 우리는 분별만 할 때는 그냥 모습으로만 알고 그냥 시계다, 죽비다, 컵이다, 이건 뭐 뻐꾸기 소리다, 비둘기 소리다, 책상 두드리는 소리다, 뭐 손가락 하나 이렇게 세운 거다 이러고 가버린다니까? 그냥 다 지나쳐버려. 이걸 지나친다고 그러는 거야. 이 공부에서는. 근데 보통 분별하는 사람은 지나친 게 아무것도 없지. 아니 시계를 내가 시계라고 했고 컵을 컵이라고 했고 죽비를 죽비라고 했고 이걸 책상 두드리는 소리라고 했는데 내가 뭘 지나쳤지?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또 비파사나를 그렇게 알고 하시는 분들은 아 내가 이 시계임을 지금 잘 알아차리고 있고 컵임을 잘 알아차리고 있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감정이 뭔지를 잘 알아차리고 있잖아. 다 지나친 거야. 그거는 그렇게 알아차리려고 하지 않아도 보면 다 아는 거잖아. 이건 죽비고 시계고 책상 두드리는 소리고 컵이고. 근데 왜 회광반조, 비추어 봄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내가 시계라고 알고 시계라고 이름 부르고 그냥 이건 시계다 하고 만 여기에 내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한이 모습에 그게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지나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여기 있는데 이건 지나치고 돌을 따로 구하고 있으니까. 돈은 뭐지 하고 따로 구하고 있으니까.
지금 드러나는 모습 하나하나에 자기가 보는 모습 하나하나에 이렇게 다 자기가 찾고 있는 그 깨달음 도 실상 부처가 드러나 있는데 그건 놓쳐버리고 그냥 컵을 컵이라고만 하고 시계를 시계라고만 하고 이건 책상 두드리는 소리라고만 하고 돈은 따로 구하고 있어요. 돈은 어떤 거지?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 아, 그러면은 이게 분명한 입장에서는 이 가르치는 마주의 입장에서는 아니 네가 지금까지 살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의 불법 아닌 게 없는데 이미 불법이 다 드러나 있고 불법이 다 이렇게 밝아 있는데 아 그거는 놔두고 무슨 불법을 또 구하러 다녀? 어디로 구하러 다닌다는 말이냐?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서 물을 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아, 물속에 살고 있는데 물이 뭐지 하고 물 밖으로 나가서 물을 구하려고 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지나친다, 회강반조다, 알아차린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뭘 알아차려야 돼? 이게 모습을 모습으로 알아차리는 건 그냥 분별이라니까. 이 모습에, 이 모습 없는 이 진실을 알아차려야 알아차린다고 하는 거지. 이 보물창고는 말 그대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에 다 가득해요. 이 보물창고라고 하는 거는. 따로 어디에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 말씀대로 천국은 이미 너희 마음에 이루어져 있다고 그러잖아. 너희 안에 이루어져 있어. 우리 스스로가 다 갖추고 있고 다 쓰고 있다니까 이거를. 이게 없으면 어떻게 말을 하고 사물을 보고 냄새를 맡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움직이기를 할수 있습니까? 이게 없다 그러면. 그럼 가정도 안 되는 거야. 가정도 없다 하면이라고 하는 이 가정도 안 돼. 왜냐하면 모습과 이 모습 없는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몸으로 딱 붙어 있는 거라니까. 한 몸으로 딱 붙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거울과 거울에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자꾸 비유를 하는데, 거울에 드러난 모습, 거울을 보면은 거울에 드러난 모습만 보이지. 거울 가득이 모습이 있으니까. 근데 거울이 없으면, 거울에 드러난 가득한 그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울이 없으면? 그래서 거울과 거울에 드러난 모습은 그냥 하나야, 하나. 딱 하나야. 그래서 거울에 드러난 모습만 따로 떼어낼 수도 없고, 또이 모습은 가만히 두고 거울만 따로 떼어낼 수도 없다니까. 거울을 떼어내면 모습이 없지. 모습을 떼어내버리면 거울이 없고, 또. 내 얼굴에 모습이 거울에 드러났어. 내 얼굴 떼어낸다고 그걸 그런 거 있잖아요. 유리 자르는 칼 있잖아. 그 칼로 이렇게 싹 잘라내 보세요. 그럼 그 거울이 사라져 버리잖아. 내 모습을 비치고 있던 거울은 사라지고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물이라고 하는 이 보물 창고라고 하는 것은 따로 이 창고가 장이거든. 열애장 할때 장. 그러니까 이 열애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니, 무슨 모습에 있다니까. 이 무슨 모습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어. 단지 열애장이라는 창고는 창고라는 어떤 형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못 보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딱그 하나의 어려움이야. 아, 이런 거는 이 모습은 우리 눈으로 그냥 보면 곧장 우리가 네모다 동그라미다 뭐 그냥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곧장 다 되지. 근데 이 하나의 모습에 드러난다고 하는 그 열애장, 우리 보물창고, 자기 본성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스스로의 모습이 없어요. 모습은 이 모습밖에 없지, 당연히. 그런 얘기 할 때도 있어요. 뭐 답답하니까 그러시겠지. 깨달은 사람은 지금이 어떻게 보이냐고 묻거든요.
자기가 보이는 대로, 못 깨달은 내가 보이는 대로 지금 이게 시계로 보이고 컵으로 보이고 뭐 이걸 묻는 것 같아. 깨달은 사람이 갑자기 뭐 눈병이 안 났거나 실명이 안 됐으면, 당연히 이걸 시계로 보지. 이걸 컵으로 보고. 근데 거기서 하나를 더 봐요. 쉽게 말하면. 이게 모습인데 모습이 아니야. 이게 모습인데 모습이 아니야. 이 모습 없는 이걸 드러내고 있어. 이 모습이. 이 하나하나의 모습이 모습 없는 이거를 드러내고 있어. 이거를 보는 거를 알아차린다고 그러는 거고, 통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보는 거를.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하고 제가 손가락을 세우죠. 이겁니다. 하고 세워. 눈으로는 손가락이지, 뭐 깨달은 사람은 이 손가락이 무슨 뭐 부처 형상으로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황금 덩어리로 보이겠어요? 아, 보이는 모습은 똑같아요. 너나는 할것 없이. 물론, 예를 들어서 곤충이 보는 뭐 이거하고 사람이 보는 똑같은 모습인데, 곤충이 볼 때하고 사람이 볼 때하고 그 모습이 뭐 다르다.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 아, 그건 눈의 구조가 다르니까. 근데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습은 똑같다니까. 아니, 손가락이에요. 이 손가락이지, 모습은. 근데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 예, 여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자기가 분별을 해서 벗어나서 보면은, 그냥 분별되지 않는, 모습 없는, 우리가 그걸 마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공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니까. 그거를 이렇게 딱 드러내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딱 드러내고 있어, 이렇게. 이 소리도.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보물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집을 버리고 이리저리 다녀서 무엇을 하려는가. 아,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물은 놔두고 물을 찾는다고 물 밖에 나와서 돌아다닌다. 아, 그런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아, 자기가 헤엄쳐 다니는 물은 놔두고 왜? 그 물은 좀 마음에 안 들거든. 마음에 안 들어, 그게. 아, 분별하면 마음에 안 들거든. 아, 분별은 딱 그거야. 분별은 만족이 없는 거야. 내 마음에 드는, 만족할 수 있는 물을 찾고 싶어 하는 거야. 굳이 얘기하면, 분별은. 그런 물은 없어. 그럼 이 세상 큰일 나요. 70억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 70억의 세계가 필요하다니까.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으로 딱 맞는 세상 또는 물, 뭐 삶, 이거를 만들어내야 될거 아니야. 그럼 큰일 나. 그런 물은 없습니다. 그건 자기 머릿속에나 있는 거야.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물이, 삶이, 환경이, 여건이, 그 하나하나가 그냥 이 이름이 밝혀져야 돼, 이 이름이. 그 환경과 여건을 그냥 수용하자, 받아들이자, 이게 아니야. 그냥 이 이름이 밝혀져야 돼. 그러면 환경과 여건이 더 이상 환경과 여건이 아니고, 내 생각 느낀 감정이 더 이상 내 생각 느낀 감정이 아니지.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그냥 이거야. 그냥 이 일이야. 그냥 이거일 뿐이라니까. 그것에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조금의 부족도 없으며 사용이 자재한데 무엇을 밖에서 구하고 찾는가? 아무런 부족도 없고 아무런 장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어요. 단지 뭐가 있냐? 한번 통해야 돼.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어요. 근데 반드시 통해야 돼. 또 이런 말을 듣고,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구나. 또 이렇게 생각으로 가시면 안 돼.
반드시 통해야 돼. 여기에 반드시 이렇게 통해야 돼. 이렇게 반드시 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통해야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저절로, 저절로 일 없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저절로 일 없음이 돼. 더 이상 애쓸 것도 없고 몸부림칠 것도 없어. 그렇게 되어야. 하여튼 여기에 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반드시 이렇게 통해야 돼요. 이렇게 통하셔야 돼요. 다르게도 통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렇게 통하셔야 돼요.